배우 노현희입니다. 한경 레디스커 골프대회 이렇게 왔는데 오는 길 정말 날씨가 오늘 올 들어서 최고인 것 같아요. 운동하기도 너무 좋은 날씨고 레이디스컵이라 그런지 왠지 이렇게 샤방샤방 분위기가 들떠서 왔는데 정말 지금 보기만 해도 눈이 호강입니다. 오늘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블랑카 정석입니다. 사장님 나빠요.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얼핏 저기 드라이브 치는 걸 몇 번 봤는데 레이디스컵 우리 선수들이 드라이브 샷이 저보다 힘있게 나가는 거 보고 저도 나름 그래도 운동을 해가지고 드라이브 할 때 좀 힘에서는 안 밀린다 생각을 했는데 공 쫙쫙 뻗어나가고 보고 야 확실히 프로는 다르다. 정말 날씨도 그렇고 여러모로 눈 호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구경 많이 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경 레이디스컵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필드 나가는데 140개 쳤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실력은 정말 바닥이거든요. 많이 치셨네요. 많이 치셨어. 네. 그래서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야 저게 진정한 골프 선수구나 느끼면서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마음가짐도 다 잡고 오늘 선수 여러분들 부상 없이 골프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유키 3경 레디스! 골프에서 기준 타수인 72타보다 더 네. 많은 타를 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1번 언더파, 2번 파, 3번 오버파. 아 잠깐만 어려운데? 쉽잖아 이거. 언더 아니야? 언더가 뭐지? 언더가 밑에잖아.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버지. 오버네. 오버. 왜 우리가 막 위로 가서 까불면 왜 오바야 오바 그러잖아. 오바. 그죠. 언더더시 하면 바다 미치고. 오늘 나한테. 야나두 너도 답이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3번. 정답입니다. 야. 진짜 우리가 다들 공부를 치면 보람이 있어. 2019 한경 레이디스컵 대회 참가자의 수는? 1번 131명, 네. 2번 132명, 네네. 3번 133명. 야 이거 어렵다. 아니야, 이게 한 명 차이인데 이거. 37, 21, 74. 뭐 전부 세요. 74 곱하기 10, 141 빼기 8 몇이야? 132지. 132. 132명. 정답이에요. 죽여서 맹사야 맹사. 맹사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건데. 야 공식이 있잖아. 27, 24 곱하기 10 빼기 8. 아 그렇게 한다. 대회장인 포천 힐스에도 있는 홀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홀을 일컫는 골프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경진이 좀 보내줘. 왼쪽이나 오른쪽? 네. 보기 없어요 보기? 이건 보기가 없어요. 주관식입니다. 대신 힌트를 드리자면 네네. 하늘에서 봤을 때 개의 뒷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개의 뒷다리가 뭐죠? 개의 뒷다리. 뱅레거 부터. 아 영어야 영어? 영어 그냥 맞아? 심플하게 개 다리 심플하게. 도그레그. 도그레그? 레그도. 도그풋? 근데 이게 홀이에요. 도그레그. 도그레그 홀. 정답입니다. 야나도. BC 한경 레이디스컵 저희가 와서 쫙 한번 둘러봤는데 아 그냥 경치에 한번 압도당하고 그리고 이 대회 규모와 선수들의 그 에너지에 또 한번 그렇죠. 압도를 당하고 정말 좋은 구경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폭의 그림 같아요. 네. 여기저기 어디를 봐도 너무 아름다운 경치와 그리고 저희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한 10바퀴 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테나시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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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너의 사랑 테나시아. 테나시아. 바로 여기 네. 있습니다. 네. TV10. TV10. 그러면 어떻게 가셨어요? 바로 해야죠. 구독. 저는 여기 보면은 좋아요. 네, 구독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저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야 돼. 구독. 구독 쪽으로 바뀌었죠? 와, 좋아, 좋아, 좋아. 누르겠습니다. 네. 알림. 알림까지 알림. 했습니다. 네. 알림. 네. 종땡. 종. 자, 여러분들. 야. 대한민국 좋아요. 요즘 경기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은
테나시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한 형님 계신데 이제 네. 네. 이걸 보여드리려고. 맞아. 네. 아, 방송용으로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덕분에 정말 좋은 경치 보고 마음껏 힐링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비텐 화이팅! 100만 가자!